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셀렉트 쿼리에 대해 배워보고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사실 셀렉트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SQL의 절반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셀렉트 문은 매우 중요하고 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셀렉트 쿼리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게요. 셀렉트 문은 데이터를 조회하는 쿼리여서 우리가 셀렉트 쿼리를 실행시키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해당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얼마나 빠르게 골라내느냐 하는 것이 셀렉트 쿼리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실습 내용을 떠올려 보면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수행했을 때 연동 화면에 그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했었잖아요. 사실은 그림과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 그런 상황이 연출됐던 건데요. 넷플릭스 테이블과 연동되어 있는 화면에서 셀렉트 쿼리가 수행이 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 테이블 데이터에 변경을 가했을 때 그 변경된 내용이 셀렉트가 되어서 화면에 반영이 됐던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실습을 해보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렉트 쿼리의 가장 기본인 전체 컬럼을 조회하는 쿼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별표 아스탈리스크라 하는 별표를 써주고요. from 넷플릭스 실행을 해주면 테이블의 전체 데이터가 조회가 되게 됩니다. 이 쿼리를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쿼리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select video name 쉼표를 써주고요. category 쉼표 qcnt 쉼표 regdate from 넷플릭스 이렇게 해주면 위에 있는 쿼리와 아래에 있는 쿼리가 같은 의미를 가진 쿼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나는 regdate 컬럼은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개의 컬럼만 셀렉트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viewcnt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만 셀렉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셀렉트 다음에 오는 컬럼은 하나 이상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셀렉트 다음에 바로 from이 오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건절을 한번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절을 써줄 때는 where를 써주고요. 일단은 비디오 네임 컬럼이 나의 아저씨인 로우를 셀렉트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비디오 네임은 나의 아저씨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비디오 네임이 나의 아저씨인 로우의 데이터가 셀렉트가 되게 됩니다. 이런 조건을 equal 조건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나의 아저씨가 아닌 로우를 셀렉트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나의 아저씨가 아닌 나머지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다시 viewcnt로 조건을 걸려고 하면 viewcnt는 넘버 타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옴표 없이 그냥 숫자만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요. 이렇게 viewcnt가 70인 로우가 셀렉트가 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bcnt가 70이 아닌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regdate가 최근 한 달 동안 등록된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조건절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한 달 전에 등록된 데이터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처럼 이렇게 중복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컬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나는 중복되는 거는 하나로만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distinct를 컬럼 앞에 붙여주시면 중복을 없애고 이렇게 하나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select query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select query에 대해 앞으로 배울 내용이 많은 만큼 기본이 탄탄해야 다음 진도를 빼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꼭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